안녕하세요, 여러분. 폭타입니다. 자, 오늘은 후폭풍, 저 7탄이고요. 자, 그 사람, 나를 떠난 그 사람, 너는 나를 다 잊은 거니. 자, 그 사람이 여러분을 다 잊고 정말 후폭풍에서 깔끔하게 벗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자,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폭탑니다.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자, 후폭풍 7탄입니다. 너는 나를 다 잊은 거니. 후폭풍에서 깔끔하게. 자, 1번 선택지고요. 후폭풍 7탄. 너는 나를 다 잊은 거니. 자, 이 타로의 키워드는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잊기는커녕 예, 여러분의 빈 자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 사랑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린 사내, 그 다음에 무너지는 탑이에요. 예. 여러분의 빈자리를 더 느끼고, 이분은 지금 죽음의 타로, 예. 거의 멘붕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거예요. 생각만큼 연애가 잘 되지 않고요. 예. 연애는 물론 상황 자체가 많이 안 좋아요. 예. 대인관계 특히 아마 느낄 거예요. 요즘 왜 이러지? 자, 그분의 상태. 여러분은 잊기는커녕 여러분의 빈자리가 더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심판의 타로와 노인의 타로 있죠? 예. 자, 여러분과 헤어졌을 때, 그냥 좀 덤덤하셨을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슬프다, 뭐, 아쉽다, 그런 느낌보다는, 네, 예, 뭐,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 여기 바로 이렇게 칼의 타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황제의 타로가 있고, 그 다음에 행운의 타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곁에 없는 것쯤이야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분은. 자, 힘의 타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어도 이분은 할 일이 많고요. 취미도 많고요. 사람도 많고요. 재밌는 거 너무너무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없는 것쯤이야 뭐 그냥 그래, 뭐 별거 아니야. 그리고 얼마든지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겠죠. 황제의 타로니까. 하지만 예, 완성, 감정, 연애로 이어지는 이 자신감. 뭐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완성, 예, 감정의 타로. 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연애 그거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무너지는 탑과 그다음에 거꾸로 매달린 사내를 만나면서 다 송두리째 날라갔습니다. 예. 이분이야말로 왜 이렇게 내가 잘안 되지? 연애는 물론 대인관계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빈자리를 크게 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의 잊기는커녕 여러분의 빈자리가 더 커졌어요. 그걸 잊기 위해서 이렇게 광대로 상징되는 뭔가 새로운 일, 새로운 취미, 뭔가 많이 벌리세요. 전차로 상징되는 예. 뭐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요. 뭐 회사라면은 뭐 바쁘게 일 속에 빠져 지내실 수도 있고 뭔가 막 벌려요 정신없이. 예, 새로운 기회. 예, 뭐 밖으로 돌면서 여러 인연을 만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태양. 예,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건 결과가 아니라 노력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냉정하고, 그 다음에 죽음.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 좀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이 사람이 없는 게 나한테 이렇게 큰 충격이었나? 이런 엄청난 데미지로 다가오다니 아마 놀라고 있을 겁니다. 예, 변덕의 타로, 그 다음에 여황제, 그 다음에 조화 절제 귀녀. 하지만 여러분에게 돌아올 생각은 좀안 하실 거예요. 예, 조화 절제, 예, 자기 스스로 좀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후폭풍, 너는 나를 다 잊었니? 잊기는커녕 여러분의 빈자리를 절실히 깨닫고 있는 그분. 제외는 낮습니다. 가능성이. 왜냐면 스스로 좀 처리를 하려고 하세요. 변덕. 예. 자, 죽음 알았어. 잘일안 풀리는 거 알았으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타로의 특징이에요. 그냥 스스로 내가 뭔가 상황이 안 좋다는 걸 깨닫고 자기 안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예. 연락이 온다거나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빈자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연락을 하신다면 잘 진행될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요. 뭔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연락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굳이 제가 말리진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재회는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산에 그리고 무너지는 탑, 그 죽음까지 몰려 있다는 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아쉬울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는 나를 잊었니? 있기는커녕 여러분의 빈자리가 아주 커졌습니다. 절실히 여러분의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의 키워드 타로, 예, 만약에 여러분이 연락을 하셔서, 예, 관계가 이어졌을 때 어떤 미래가 예상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요거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예,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예, 뭔가 기다리던 소식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덥석 물어버리겠네요. 여러분의 소식을. 자, 황제, 예. 뭐, 교황, 황제, 뭐,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쏟아 부을 거예요. 뭐 굉장히 반갑게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죠. 그리고 죽음, 예. 안타깝지만, 반복이에요, 반복. 이분은 그냥 지금, 너는 나를 잊었니? 잊기는 커녕, 예, 여러분이 절실하게 아쉬워요. 그래서, 뭐 대외적인 활동으로 여러분을 잊어보려고 노력하시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죽음이에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계속 처리하려고 해요. 조화 절제 균형 그리고 변동. 자, 연락은 안 하려고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신 거죠. 그러면은 아쉽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식을 덥석 물어버릴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반가워할 거고요. 막 잘해줄 거고 뭐 다시 막 연인 관계가 시작된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하지만 푸르르르르 금방 식어버릴 거예요. 다시 반복에 반복. 정신을 차리진 못했네요. 예. 첫 번째 선택지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후폭풍 그 사람 너는 나를 잊었니? 못 잊었어요. 여러분의 아쉬움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폭탄. 자, 후폭풍 시리즈 7탄입니다. 너는 나를 잊었니? 헤어진 그 사람 나를 잊었을까? 두 번째.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후폭풍 7탄. 네, 남자분이 자, 너는 나를 잊었니? 잊었을까요? 네, 잊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잊었어요. 잊었는데 지금 만나는, 예, 여자분과 여러분을 그냥 비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잊지 못한 거긴 하네요. 하지만, 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까, 예, 뭐 이건 뭐 잊은 것도 아니고 잊지 못한 것도 아니네요. 예. 어쨌든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 지금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고요. 아, 항상 어떻게 이 기준은 여러분이에요. 비교의 기준. 예. 뭐죠 이게? 이 사람? 알 수 없는 사람이네요. 예. 그래서 연애가 잘 안 돼요. 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아, 얘는 그러지 않았는데 얘는 왜 그럴까? 아, 쟤는 그러지 않았는데 얘는 왜 그럴까? 그래서 연애가 잘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희한하게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하나의 사랑의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야,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여러분, 예, 성격 똑같은 여러분을 찾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악마와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행운이 와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연이 와도 단칼에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울로 상징되는 항상 비교해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놓고. 예, 그게 계속 갈 거예요. 전차니까 계속 갈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예,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예, 존재하지 않겠죠. 예. 도플갱어를 찾는 건가요? 자, 이렇게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산은 이분은 계속 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냉정하게 칼같이 자르기만 하는 거예요. 항상 조화 절제 균형 그리고 심판 노인 자기 마음에 안 차요. 예, 당연한 거죠. 예,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말고 없는데 예,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찾고 있으니 예, 그게 답이 나올 리가 없겠죠. 당연히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스타 기회는 많을 거예요. 의외로 예, 이런저런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닐 거고요. 교황에 근데 황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첫 줄부터 이분은 뭐 사회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좋은 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광대로 상징되는 뭐 재치 있는 분이시고 예, 말도 잘하시고 외모도 그럴싸하고 태양 예, 스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변화 변덕 예, 여러분을 하나의 기준점이 돼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찾고 있으니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힘, 그다음에 완성,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예. 운 좋게 감정, 여성의 타로죠. 그리고 방패, 예. 여성의 타로예요. 예.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도 여성분은 그걸 눈치채고 이 사람한테 도망갑니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예. 이렇게 감정 컵으로 상징되는 감정이 흔들려도 이렇게 방패 마음을 닫아버리기 일쑤예요. 네, 희한하신 분이네요. 예, 여러분을 떠나놓고서는 여러분 같이 똑같은 성격 뭐 외모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예. 자,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 사랑이라는 기준점이 여러분이 됐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을 떠나버린 그 사람, 너는 나를 잊었니? 예. 뭐 이건 잊은 것도 아니고 안 잊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막 노력하고 계시니까 뭐 당연히 잊은 건데 사랑의 기준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 쟤는 이렇게 했는데 전 여친은 저렇게 했는데 얘는 왜 이러지? 얘는 왜 이러지? 항상 그 비교 대상이 여러분이 된다는 거. 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볼까요? 저는 세장의 타로.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자, 이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 여러분에게 다시 재회, 그러니까 연락을 할 것인지 그 재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세장의 타로 준비됐고요. 아, 자, 마법사. 아, 뭔가 기술 들어가는 거죠. 재회 가능성 한 70% 정도 되고요. 죽음 한 30%로 훅 떨어집니다. 예. 뭔가 마음은 있지만 예,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예. 만약에 재회가 됐을 때 상황이 더 안 좋을 거라는 예감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앞날을 내다보자면 예, 새로운 소식.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한테는 연락이 올 겁니다. 자, 죽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 뭐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은 4개월, 5개월, 5개월 언제쯤 연락이 올 것이다. 시기를 한번 정해보세요. 신중하게 정해보셨나요? 자, 거기에 한 두세 달 정도 덧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연락 오는 시기가 나올 거예요. 자, 제너럴 리딩이긴 하지만 그 정도 하시면은 그분한테 연락이 오는 시기, 재회의 연락이 오는 시기, 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예. 이분은 지금 새로운 인연을 향해서 날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락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예, 이분한테 사랑의 기준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눈에 밟히면서 자신의 어떤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게 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좀 이상한데
첫 연락이 짜증일 거예요. 짜증. 뭐 여보세요. 뭐 보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짜증일 거예요. 야 뭐 야 뭐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짜증으로 올 거예요. 짜증. 아 진짜 뭐 막 이런 거 있죠. 차타 차타 안 되니까 열 받아서 전화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 이분한테는 연락이 올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버럭 짜증으로 오는 연락. 그래, 네가 그래 봤자 나 같은 사람 있겠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자, 사랑의 기준점을 여러분으로 잡고 있는 이 사람. 네. 예, 바람둥이, 예, 뭐, 기질 있고요. 예, 뭐, 날뛰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사특지였고요. 폭타. 후폭폭 시리즈 벌써 7탄이고요. 자, 다음, 예, 너는 날 잊었니? 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너는 나를 잊었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야말로 지고지순한 분이세요. 예,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을 잊기 위해 새로운 사랑을 막 할 거예요. 말 그대로 뭐 클럽이라고 하나요? 클럽 가서 막 여자 만나고 다니고 소개팅 엄청 하고 막 여기저기 그 연락처에 있는 사람 여자들 다 만나고 다니고 5만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예, 여러분은 잊지 못해요. 근데 왜 헤어지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좀 차였나? 뭐 그럴 가능성이 크네요.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이분은 여러분에게 사로잡혀 있고요. 여러분을 잊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의치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탑 그리고 이렇게 죽음 그리고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요소마다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행운 스타의 타로 옆에 이렇게 죽음이 있고요. 행운의 타로 옆에 악마가 있고 심지어 이렇게 연인의 타로까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예, 좋은 뭐 인연을 만들기 위해 막 날고 뛰어도 예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산에 그리고 노인으로 상징되는 재미가 없고 힘이 빠져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야, 여러분 입장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분 같은 경우 좀 불쌍해요. 조금만 손 내밀어 주시고 예,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 여러분을 간절히 사랑하는데 예, 좋아하는데 그리고 인연인데 예, 어쩔 수 없이 헤어지셨나요? 자, 이렇게 변덕의 타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좋아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예, 금방 예, 사랑이 식어버려요. 아마 이분과 만나는 여자들은 쟤는 금사빠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그 사람 너는 나를 잊었니? 예, 아니에요. 예, 별짓을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여자들 섭렵하고 다닐 거예요. 만나고 다닐 거예요. 완성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 네. 아무리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은 감정이죠. 예. 감정의 타로. 예. 그 다음에 광대의 타로. 약간 위험한 짓도 할 것 같아요. 안 하던 짓. 막 술 마시고, 예. 이렇게, 예. 여자를 찾아 헤맨다든가 아니면 뭐, 그렇죠. 좀 객기를 부린다고 할까요? 좀 아파할 수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되게 아프게 차였나요, 이 사람? 이분? 예. 여러분을 예. 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 사람 절대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잊으려고 예. 약간 안 하던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조금 말려 주세요. 예.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외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분 조금 말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다가 큰일 납니다. 예, 감정 예. 예, 너무 널뛰기 하고 있어요 지금. 살짝 연락해서 좀 안심시켜주는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예, 이렇게 좋은 기회마다 죽음과 악마가 그리고
이 무너지는 탑이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부정적인 타로가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발목을 탁탁 잡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악마 옆에는 이렇게 연인의 타로까지 있죠. 예. 누굴 만나든 이분은 여러분과의 어떤 기억을 헤어나오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예, 이분이야말로 뭐 지거지순한 그.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약간 남녀 차별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라 타로만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네요, 남자. 예. 남자예요, 남자. 예. 아마 굉장히 가슴 아프게 여러분을 잊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장의 카드. 제외죠? 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연락만 하시면 그냥 무조건 제외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외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리고 재회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중하게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태양, 재회하셔야 된다니까 이분들은. 네. 자, 황제, 그렇죠? 네. 교황, 그래요. 그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올 마음이 있으신 분이고요. 너는 나를 잊었니? 잊기는커녕, 예. 여러분을 잊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위험한 행동까지 하고 있으니까 말려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아주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해도 지금 그분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니까, 예. 이건 뭐 여러분께서 손을 내밀어 주느냐, 예, 모른 척 하느냐, 그런 문제로 보여져요. 예. 제가 어떤 조언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태양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황제나 교황이 같이 나왔다는 건, 예, 그분 절대 믿어주셔도 돼요. 의심하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예.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이런 인연이라면 조금 이어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자, 너는 나를 잊었니? 후폭풍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잊기는커녕 여러분을 잊기 위해서 뭐 클럽에 뭐 죽돌이가 되거나 뭐안 하던지 뭐 미팅부터 소개팅부터 다 하고 다니고요. 길거리 가다가 마음에 있는 사람 있으면 막 연락도 딸라 그러고요. 예. 너왜 그래? 너왜 그래?라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들을 거예요. 자, 그게 점점 가서 좀 경고의 신호등이 반짝반짝 거리는 지금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예, 아마 이 저의 해석을 들으셨다면 좀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살짝 예, 뭐잘 지내니 정도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분의 소식을 듣고 크게 죄책감을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을 잊기 위해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 분, 예. 어째야 할까요? 어쩔 수 있을까요? 예. 제 가능성 충분하니 손 내밀어 주실 거 제가 추천드리고요. 예. 연락 올까요? 연락이 안올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라는 타로, 그리고 긍정적인 타로이기 때문에 연락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연락하실 분이었다면 이렇게 감정의 널뛰기를 하고 있진 않겠죠.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는 건 자존심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절대 아마 연락하지 않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살짝 손 내밀어 주실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후폭풍 시리즈 제 7탄입니다. 예. 그 남자, 여러분을 떠나버린 바로 그 남자. 너는 나를 잊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폭풍 7탄이고요. 여러분 떠나가버린 그 사람 너는 나를 잊었니? 자, 이거 되게 웃기네요. 예, 그렇게 도도하게 여러분을 매몰차게 대했던 그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는 여러분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잊기는커녕 매달리고 있네요.
자, 요렇게 재밌는 분이, 예, 참, 이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자, 감정의 타로, 그 다음에 냉정함의 타로, 그리고 태양이에요. 자, 여러분을 굉장히 매멸차게, 모멸차게, 매멸차게, 예, 아무튼, 예, 거부하셨던 분이에요. 예, 조화, 절제, 균형, 철벽을 쳤고요. 예, 여러분이 다가오지 못하게, 예, 그렇게 해 놓고서는 여러분이 이제 떠나가니, 예, 이렇게 심판, 뒤늦게 깨달았어요. 전차에 타러 들이대요. 그래서 근데 그 뭐 소용이 있나요? 이미 한번 버스는 떠났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산에 그게 안 통하니까, 예, 억지로 이렇게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 광대, 예, 엉뚱한 짓 하고 있네요. 예,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여러분에게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한다고 할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 오고, 예, 또 한참 지나서 또 연락 오고. 희한하신 분이세요. 있을 땐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서, 예, 더 막 그 감정이 동했나 봐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칼같이, 오, 이상하다, 이 뭐지, 예, 이상하다, 네가 나 싫다고 그랬잖아 라고 해도, 예, 은근히 계속 연락 오고 헷갈리게 해요. 스타 완성.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자,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예, 노인의 타로. 예,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예, 교황의 타로. 끈질기게, 인내심 있게 들이댑니다. 예, 연인. 여러분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 헤어졌어요. 야, 후폭풍, 그 사람, 나를 잊었니? 그 사람이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연락 오고 뭔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찔러보는 분명히 그런 사람일 거예요. 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상한 사람이네요. 철벽은 있는 대로 쳐놓고. 자, 새로운 소식. 예, 그다음에 죽음. 악마, 죽음. 어림없죠. 예, 여러분은 그냥 의아할 뿐입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완성의 타로 있죠? 감정의 타로가 쭉 완성의 타로와 만나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먼저 조금 좋아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 내다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좀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어요.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쉽게 받아들여 주시진 마시고요. 예, 테스트? 아니 뭐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서 테스트라는 말 굉장히 시험 짜증나죠. 그래도, 예, 이 사람의 진심은 좀 확실히 알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완성의 타로, 요게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면 저는 완전히 이 사람과, 예, 인연을 끊으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완성의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어차피 두 분 사이 이어지게 되어있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시라면 조금 안전하게 그분의 마음 알아보신 뒤에 천천히 시작하시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역시 제외예요. 제외. 이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제외하게 되실 두 사람이고, 예, 여러분이 오히려 멘붕의 멘붕, 어리둥절, 네, 이렇게 철벽을 있는 대로 쳐놓고 자신은 잘라놓고서는, 예, 갑자기 또 들이대요. 꾸준히 연락하고 잊을만 하면 연락하고 잊을만 하면 연락하고, 뭐야 이거. 예, 다시 시작하길 원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시작한다는 거를 가정하고요. 조금 앞날을 내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순서가 중요하죠. 키워드 타로 세 장은 자,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황제. 예. 그 다음에 마법사. 그 다음에 변덕. 참 또 이분 또 이 지배욕이라고 하나요, 소유욕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예. 자, 이런 거 있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내가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해야지 이기는 것 같고, 예, 그 말을 안 하면은, 예, 안 되는 분이죠. 전화를 끊어도 내가 먼저 끊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 있죠. 헤어지자는 말을 해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이기적인 분이시네요. 예. 아마 여러분과 이어져도 다시 변덕이 시작될 거예요. 이렇게 철벽을 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변덕 있죠. 여러분이 이분 옆에 이렇게 계신다. 그러면 이제 변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전혀 약간 믿음은 줄 수 없는 분이시고요. 아무튼 여러분과 다시 재회하셔서 인연을 시작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 이분은 변덕이 죽고 뜻 할 거예요. 예. 다시 시작하시면 헤어지진 않을 거예요. 전 오히려 처음에는 헤어졌어요. 여러분을 예. 거의 막 버렸다고요. 모멸차게. 예. 근데 나중에 재회에서 시작되는 인연은 예. 뭐 굉장히 끈끈하게 연인 사이로 갈 거예요. 가겠지만 이렇게 변덕, 변심을 상징하는 예. 항상 새로운 여자, 예, 뭐 새로운 뭐 재미, 뭐 나 여사친, 뭐 이런 게 끊이지 않는 예, 그분이다. 예,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너는 나를 잊었니? 예. 아니 처음에 그렇게 여러분을 거부해 놓고서는 미친 듯이 여러분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 뜨문뜨문 연락하고요, 재보고요, 막. 예, 저녁에 자니? 이런 문자 보내고 어우 소름 돋네요. 생각만 해도. 어쨌든 저쨌거나 여러분이 조금 먼저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또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죠. 예, 더 나아가서 연인 사이가 이어졌을 때 예, 헤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변덕이 시작될 것이다. 그럼 스트레스 받겠죠. 예, 처음 시작 단계부터 조금 이 악물시고 이런 분은 약간 손절 예 과감하게 그렇게 가보시는 거 어떨지 예, 말씀드리면서 자 후폭풍 7탄입니다 그 남자 여러분을 떠나보낸 그 남자 너는 나를 잊었니 예,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탄